여기 보시면 컬러도 검붉은 색입니다. 중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흉터입니다. 그 다음에 검붉은 색이 바둑이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가 박혀 있어요. 자, 이렇게 흉터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분은 다섯 번의 피놀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년에 걸쳐서 재생을 했어요. 재생이 좀 많이 늦었어요. 이 재생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 전후예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기에서 피놀셀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 재생입니다. 재생. 피놀셀의 재생 능력은 복원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완전히 변형된 모습도 복원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피놀셀 레이저 수술 방법입니다. 화상뉴타 하나만. 안녕하십니까? 화상뉴타 하나만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피놀셀 레이저 수술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피놀셀 레이저 수술 방법은요, 흉터 위에다가 수많은 레이저 구멍을 반복적으로 뚫어 놓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두 달에 한 번씩 해요. 여기에서 피놀셀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 재생입니다. 재생. 여러분, TV에서 화장품을 선전할 때 그 재생이 아닙니다. 또 일반적으로 얼굴에 주름을 펴주겠다, 잡티를 없애주겠다, 레이저를 해놓고 재생시켜준다고 하는 그 재생의 의미도 아닙니다. 피노셀의 재생의 의미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말 그대로 흉터를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복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피놀셀 레이저 수술 방법의 이론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흉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물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흉터는요, 손상된 조직입니다. 훼손된 조직이에요. 다치고 사고가 나서 열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 상처가 나요. 정상 조직이 훼손됩니다. 그러면 상처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흉터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흉터는 자기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흉터도요, 겉표면에 제일 위표면이 있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탈락해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흉터 조직이 올라와서 모양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흉터를 처음에는 유지를 잘 하다가요, 노화가 시작이 되면서 흉터도 같이 노화가 됩니다. 자, 그 뜻은 흉터는 끊임없이 자기 흉터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생을 한다고 그랬죠. 네,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흉터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흉터가 약해집니다. 자, 피놀셀은요, 흉터의 재생 과정을 개입을 해서 차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놀셀로 레이저 구멍을 뚫어 놓으면요, 흉터의 재생 과정을 단절시켜요. 그리고 흉터를 없애는 작은 구멍 안에서는 그 재생 과정이 복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정상 피부랑 비슷하게. 두 가지 이론의 근거가 있어요. 재생을 함으로써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복원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흉터 스스로가 재생하는 것을 단절시켜줍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론의 근거에서 피놀셀 레이저 수술은 흉터를 없애는 겁니다. 피놀셀의 레이저 수술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재생 능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조그만 상처들이 나지요. 그런 상처가 났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안 받죠. 그렇게 생기는 모든 상처들이 흉터가 남습니까? 거의 안 남는 경우가 참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흉터가 남지 않도록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합니다. 의사는 흉터가 남지 않을 만큼의 상처를 교묘하게 내놓으면 흉터는 없어지고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복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착안하는 게 피놀셀 레이저 수술 방법입니다. 화상뉴타 하나만. 자, 피놀셀 레이저 수술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적인 재생 능력을 이용해서 흉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피놀셀 레이저 수술은요,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알러지와 비슷한 염증, 그 다음에 건조한 것, 그 다음에 리바운드 페노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염증, 자, 이것을 컨트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알러지 같은 것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리바운드 페노멘을 일으켜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주는 게 안 좋습니다. 온도가 뜨겁든지 온도가 너무 낮든지 자 그러한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알러지를 피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온도에 민감해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재생을 해주는 인덕션이에요. 이 인덕션의 능력은 또 피놀셀 레이저 수술을 하는 의사한테 굉장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재생 인덕션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게 135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염증기를 거쳐요. 자, 3주 동안의 증식기를 거칩니다. 조직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 5년에 거쳐서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상피부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5입니다. 일주일 염증기, 3주 동안 증식기, 그 다음에 5년까지 리모델링. 이거를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반복을 합니다. 화상뉴타 하나만. 자, 화상 당한 지 얼마 안 된 피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화상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보면 이런 흉터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보면 이렇게 뻘겋죠. 검붉은 색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흉터가 아주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3년에 걸쳐서 치료를 했습니다. 보시면 요 네 번째 사진까지 이 피놀세를 한 모습입니다. 이분은 다섯 번의 피놀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년에 걸쳐서 재생을 했어요. 재생이 좀 많이 늦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구멍을 반복해서 뚫어 놓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까지 피놀셀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까지 레이저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재생을 하는 겁니다. 이 재생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 전후에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것이 피놀셀 레이저 수술의 치유의 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좋아질지 참 난감하죠. 여기 보시면 컬러도 검붉은 색입니다. 중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흉터입니다. 그 다음에 검붉은 색이 바둑이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가 박혀 있어요. 자, 이렇게 흉터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의 다리에 있는 흉터가 이렇게 다 종류가 달라요. 화상 흉터의 종류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치료를 해서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서초비서사랑 서정범 원장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피놀셀 레이저 수술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화상 흉터를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복원하는 겁니다. 복원하는데 그냥 복원이 아니고요,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복원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정상 피부와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피놀셀 레이저 수술은요,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화상 흉터 치료가 되겠습니다. 화상 흉터 하나만.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 환자께서는 1년의 피놀셀 치료와 2년의 재생기간을 통해서 3년 동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피놀셀 레이저 수술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는요, 재생을 하는 겁니다. 피놀셀의 재생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복원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완전히 변형된 모습도 복원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피놀셀 레이저 수술 방법입니다. 여러분, 화상 흉터 때문에 또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또 흉터 축소 수술을 받고 생긴 모든 흉터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서초 미소사랑의원 서정권 원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흉터를 없애드리겠습니다. 화상 흉터 하나만. 서초 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화상 유타 하나만.